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염전해변에 나왔는데요. 지금 한 10시쯤 됐습니다. 근데 물이 다 빠져가지고요.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거의 입질이 없고요. 그래서 야간 낚시를 좀 상황을 살피려고 그랬는데,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물 빠지는 시간대하고요. 이 야간 타임이 맞아떨어져가지고요. 물이 다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한 4시나 5시쯤이 만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일찍 자고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입질이 없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10시입니다. 내일은 한 5시, 6시 쯤에서 한번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자, 저 건너편 뚝방에도 있고요. 그러나 거의 입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상 내일 아침에 뵙기로 하고요. 내일 아침에 영상을 찍어서 이 영상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는 중이에요. 여기 이제 조사님들께서 많이 잡아 놓으셨네. 자, 찌낚시 하신 거예요? 찌낚시로. 이게 밑에 또 있는데 이게 자세히 안 보이네, 말인지. 위에 있는 거는 5마리고요. 자, 밑에 몇 마리가 있는데 총몇 마리 잡으셨어요? 10마리? 아, 예. 자, 이 끝부분이 아니고요. 중간쯤에서 애양 쪽으로 낚시를 하셨는데, 한 10마리 정도 잡으셨네요. 이 야밤에요. 자, 내일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예, 새벽이 밝았습니다. 자, 지금 물 때는요, 4시 44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20분입니다. 아침에 이른 시간인데도, 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찌낚시 하시는 분은 별로 안 보이고요. 루어 낚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루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만조 시간인데요. 만조 시간이 한 30분 지났습니다.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찌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한 40분 이상 전혀 입질이 없는 상태고요. 여기 한 마리 찌낚시로 한 마리 잡으셨는데, 다른 분들은 전혀, 지금 입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똥은 트고 있는데요. 옆에 분이 또한 마리 왔나요? 꽁치가, 장어가 물론,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장어가 한 마리 올라왔었네요. 자, 날씨는, 많이 흐려 있습니다. 아까는 동쪽에 동이 트는 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구름으로 인해서 동이 사라졌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고기는 점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하고 고기하고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자, 설아의 염전해변도 오늘은 고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네요. 잡어들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 학공치도 해가 나야지 잘 나오는데 지금 하늘은 많이 흐려 있습니다. 자,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지금 시간이 7시로 가고 있는데요. 전혀 입질 받는 분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사천항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사천항에 가서 그쪽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만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내고요. 고기가 안 나오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이 뭐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낚시가 많이 흐렸습니다. 자, 뭐가 올랐을까요? 어제 양대를 잡으신 분인데, 오늘은 낚싯바늘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예, 해초가 걸려왔습니다. 해초가 걸려왔습니다. 예, 고기가 물지는 않아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아침 먹고 한번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새벽 시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